대표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나고 정확하게 테스트 도핑 테스트 하겠습니다. 아까 다시 우리 빨리 지셨지. 정치질로 일당하는 거네. 뉴욕 폴리티 가는 거 누가 봐도 우리가 14년도 감정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이 커피의 순수성에 있다. 저는 아무런 색상과 쓰지 않았다. 오로지 커피와 토닉 워터 그리고 그리고 이제 원래 제가 준비했던 더치가 오늘 TDS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얼음 포트를 이용한 점드립으로 제가 높은 TDS를 이끌어 임시방편이라는 뜻이신가요? 윗돌을 빼내어 아랫돌을 괴는 아하...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온도 혹시 몇 도인지 재봐도 되나요? 물온도는 아마 5. 여기 또 준비된 온도계가 있기 때문에 몇 도로 설정하셔야지 혹시 맞춰주실 수 있을까요? 오, 너무 떨어지는데? 아이고야. 2도가 찍힌가? 살짝 2도들이 처음 봅니다. 물이 나오는데? 물 나오는데? 뭐지? 이거 괜찮은 거 맞아요? 커피 인식하시는 지금 건가요? 누구보다 당황하신 분이 앞에 계신 분 같은데 아이패스 혹시 주변에 감이 있는 거 와우 망했다. 챔피언의 기술인가요? 점드립이에요. 물총 드립이요. 뭐 근데 진짜 물 맞나? 진짜 신기하다. 아 죄송한데 네. 안 먹고 점수 줘도 돼? 주제야 너무 잘 맞네. 순수성. 순수. 갑자기 여기서 태태잖아. 왜 이러지? 내가 근데 커피 무슨 커피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커피는 이제 케냐의 기차 타이니 AA 준비했습니다. 총 몇 분 걸리나요? 빨리 끝납니다. 혹시 왜 고노를 선택하셨는지? 고 생각해보니 그냥 물 쫙 부어도 괜찮다는 생각도 한번 들긴 잠깐 드네요. 요렇게 있다 보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아닙니다. 이 고노를 사용한 거는 망했다. 저는 순수하게 토닉워터와 커피만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리치 음료 이런 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약간 세트 쉬는 것 같은데. 이 커피의 순수성. 어린아이의 때쓰는 저는 정통적인 커피의 순수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추출 혹시 아직 몇 분 남았나요? 망했다. 다 됐습니다. 정확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지금 속속들이 다 잔들을 비우고 계신데 비주얼은 이번에 순수성이라는 의도 좋았던 것 같은데 순수성 네. 정말 순수했던 것 같아요. 순수 퓨어. 근데 문제는 먹었을 때 앞에 음료랑 약간 차이가 있다면 이 친구는 토닉 계열이 너무 막 지배적이었다는 거, 레몬 라임 너무 생각한 그대로 나왔던 차라리 커피랑 심한집에 있었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단맛이 좀 있었으면 어떨까. 단맛이 차라리 이러면 단맛이거든. 저의 점수는 60점. 감사합니다. 되게 탄산의 느낌도 좋았고 되게 달달했었고 정말 맛있는 토닉워터 잘 마셨습니다. 50점 드리고 그래서 내가 먹을 수는 있는 아니, 맛이었다. 먹을 수는 있는 맛이었다. 기대하겠습니다. 50점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순수한 점이 너무 좋았고 순수 네. 제 의도대로 됐어요. 시연에서 점드립을 한다
얼마나 강심장입니까? 진짜. 그리고 음료도 사실 생각보다 되게 맛있었어요. 맛있고 제 점수는 10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뭐 앞에 얘기하셨던 거랑 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고 아까 처음부터 좀 아쉬운 걸 얘기하자면 커피가 조금 약했다. 커피가 약해. 네, 그리고 재료 준비해서 의도했던 그 더치가 아니라서 조금 아쉬웠다. 네. 그건 저도 아쉬웠다. 조금 이제 아쉬웠고 약간 맥콜 마시는 느낌이었어요. 네. 의도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맥콜 ST 느낌이었는데 이게 교회를 다니까 맥콜은 2단 음료라가지고 오로지 맛만 맛으로 맛과 의도만 생각했을 때 제 점수는 50점. 감사합니다. 저는 왜 고노를 선택을 했고 왜 원두를 30g이나 썼을까. 단가도 안 맞고 농도도 안 맞고 단가는 생각하시면 리치 음료가 더 비싸요. 갑자기 짠맛이랑 산미랑 만나가지고 긍정적인 맛은 아니었다. 하지만 앞선 참가자보다는 먹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자리 같다고? 이게? 진짜. 네, 먹을 수 있다는 거에 큰 점수를 줘서 저는 50점 드렸어요. 와, 대박이죠. 감사합니다. 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요 브루잉 컴페티션을 준비하면서 언제까지 대회가 딱딱하기만 해야 되는가. 언폴 바리스타님께서는 예전 세계 대회에서 기타를 치시면 하는 그 모습에 이제 감명을 받아서 오늘 대회는 칠성사이다 대회. 어이구야, 어이구야. 오늘 대회는 한국의 회식 문화를 떠올릴 수 있는 또 컨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블랙로드 커피가 굉장히 좀 수평적인 관계를 알고 계시지만 철저하게 이제 분리된 회사 조직입니다. 마이너스 100점. 대표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당했다. 제대로. 일단 오늘 넣은 음료들은 피나콜라다를 넣었고 파인애플 청 같은 음료를 조금 넣어서 파인애플 효과 없는데요? 아니 아무 효과 없는데? 아, 미세한 진동으로 인해서 지금 교반이 일어나고 있어. 오케이, 퍼포먼스 오케이. 와. 어? 저거 하나만 다르다. 왜 저렇지? 아니 첫 번째 마지막 다 다른데 왜 그런가요? 어? 왜 갑자기 오. 요거는 딱 드셔보시면은 뭔가 이제 커피의 느낌도 나면서 열대 과일이 생각나는. 그래서 저희는 이 음료를 서핑을 가서 마시고 싶습니다. 아, 네. 지금 그거 드셔보셨나요? 아, 당연하죠. 저는 즐겨 먹던 음료입니다. 한 번씩 드셔보시죠. 근데 비주얼을 보면은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맥주 버터 맥주예요. 향에서 일단 마이너스 50점. 아,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됩니까? 안 됩니다. 예? 한국의 회식 문화 너무 잘 경험한 것 같습니다. 비주얼 너무 재밌었어요. 외국에서 오셨어요? 아, 컬처 굿. 오케이. 이런 게 다 너무 좋았던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거를 일반 고객들이 받았었을 때 이 음료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가? 어쨌거나 사실상 먹었을 때 커피의 뉘앙스보다는 파인애플과 정확하게 사이다의 이 친구들이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맛있어요. 맛은 있는데 더치로 한다면? 과연 이걸? 과연 이게 더치였다면? 맛이 없지 않을까?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런 거 어때요? 다 맛있는데 손님들 받았을 때 납득할 수 있을까? 이거를 어렵죠 당연히. 근데 일단 뭐 맛은 있으니까 오늘은 맛을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 70점 드리겠습니다. 어? 아, 괜찮다. 저 진짜 죄송한데 아까 리치 그거 70점 아니었나? 아니 이분이 제일 정확한 분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제일 정확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평가하기 전에 한 모금만 더 넣어보겠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이게 더치였다면 이게 더치였다면? 솔직히 약간 리치 같은 열대 과일의 느낌이 여기서 뭔가 조금 더 잘 표현이 되지 않았나? 일단 바리스타의 태도가 문제가 아닌가. 너무 저희를 지배자와 지배하려고 하는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해요. 미친 놈. 그거 말고 이렇게 수평적인 회사에서 대표님 뭐 한 말을 했다고. 그게 이제 감점 요인이 되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음료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인애플 느낌이 좀 살아나고 그 피냐콜라다 파인애플 느낌이랑. 아, 그래 저 여기서 살짝 PR 해도 됩니까? 자기 PR. 자기 PR 됩니다. 이게 잔이 너무 작고 그래서 그렇지 만약에 이제 레이어드를 원래 쌓는다는 식이었었으면은 커피의 농도만 조금 더 확보가 됐었으면은 저는 중간에 그 코코넛 크림을 한 게 더 쌓았었을 거예요. 와, 그러면 더 감점입니다. 커피랑 조금 뭔가 더 어우러지게 만들면 음료에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굉장히 너무 좋게 음료 퀄리티 봤습니다. 전 진짜 객관적으로 음료만으로 평가를 드릴 거고 제가 벌써 5점입니다. 와. 저기서부터 와. 최초로 1점대로 나왔다. 편안하면 오래 갈 거야. 이 음료를 가지고 브루잉 커피를 내렸지만 크레마를 표현했다. 아, 이거 못했어. 와, 대박이다. 진짜 너무 감동이야. 저 잔을 이 제기합니다. 지금 둘 사이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지? 끝나고 정확하게 테스트, 도핑 테스트 하겠습니다. 도핑 테스트. 저는 이제 준비가 미흡했다면 바리스타님께서는 준비가 딱딱 다 되고 뭔가 음료가 서비스가 바로바로 됐으면서 진짜 이 크레마 표현이 진짜 엄청. 근데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세 번 다 안 됐어요. 네다섯 번까지만 이 제기합니다. 심사위원. 중간에 본 IQ 테스트 부탁드립니다. 예! 너무 맛있게 먹었어. 도착이요? 50점 드립니다. 저는 패싱 문화라는 얘기를 듣고 약간 PTSD가 올 뻔했고 제가 회식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더군다나 소맥은 너무 많이 말아서 이제 보기도 싫은데 다시 아이 소맥 비주얼이 나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네. 의도에서 이미 점수가 좀 많이 깎인 상태라고. 근데 또 의도랑은 다르게 또 맛에서는 피나콜라다라는 그 캐릭터를 또 살리는 방향으로 그래서 약간 밀키스를 딱 한번 마시고 파인애플 한 조각 딱 먹는 느낌. 다만 아쉬운 건 이게 또 브루잉이다 보니까 우리가 커피 맛이 조금만 나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커피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너무 음료로 가지 않았나. 아, 그건 큰 문제입니다. 예,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아, 조금 아쉬워서 제 점수는 50점입니다. 오, 오, 오. 야, 그러면 점수가 바닥인데? 편파 판정인 것 같습니다. 100점 처리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도 일단
참가자랑 동일하게. 아, 잠시. 저랑 비교하지 마세요. 과연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제가 입술 모양 체크 드려요. 아, 네, 마셨습니다. 죄송한데 마신 거 저랑 비교하지 마세요. 네, 마셨어요. 아, 드셨네요. 네, 네, 마셨습니다. 먹었어요. 근데 솔직히 1번 참가자보다는 좋았다. 의도는 좋았으나 바리스타의 관계하고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점. 굉장히 큰 마이너스 요인이라서 저한테는. 저는 49점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커피는 케냐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케냐 내추럴. 이 커피의 이름은 솔티 스파클링 브루잉입니다. 솔티 스파클링 브루잉. 네, 다 제각각이네요. 특이하게 시럽 베이스에 소금을 아주 살짝 해서 조금의 그런 간을 좀 맞춘다는 느낌으로. 우리가 음식할 때도 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간이 안 됐으면은 그 어떤 고기도 맛있게 먹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간을 맞춘다는 느낌으로 소금을 살짝 첨가를 했고, 식감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마실 때도 그러한 목넘김에서 스파클링이 좀 추가되면 좋겠다 해서, 또 단맛이 있으면 잘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앞에 하셨던 분들이 다 이제 토닉이나 이런 단맛 위주로 많이 하셨던 이유가 다 거기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3번 보다가 말이죠? 아닙니다.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로스팅만 해가지고 이게 잘 안 익숙합니다. 아니 토닉을 너무 많이 마셔서 지금 아우 어질어질해가지고. 오, 바로 졌다. 네, 바로 졌습니다. 저는 얼음 딱 두 개만 넣었고요. 네, 됐습니다. 시험 한번 해보시죠. 자, 엄청 궁금하네요. 음료에 살살 아니라? 아, 그리고 저는 브루잉을 클레버로 했습니다. 클레버로 17g 써서 150ml를 넣고 추출을 했습니다. 브루펜 커피를 할까? 이 커피에 또 약의 느낌이. 이 사람이 뭘 만들어? 약의 느낌이야. 커피 먹어야 두통이 사라진다. 생기는 맛인데. 그냥 브루펜만 할걸 그랬나? 비주얼은 앞에 토닉이랑 크게 다른 거 없었던 것 같아서 네. 마실 수 있는 거구나 했고요. 소금이 들어갔다고 해서 살짝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소금으로 인한 시너지를 찾아보기는 어렵었고. 전에 보기 힘든 폭평이시네요. 오늘 이렇게 폭평 안 하셨는데 화가 나시네요. 우리 빨리 찢었지. 원래 밑에 하얀색이었죠. 갑자기 화가 나셨는데. 이대로 가겠지. 목이 엄청 빨개요. 결국에 맛으로 봤었을 때 나쁜 것도 아니어가지고 60점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저는 제 점수는요? 아니요. 아, 저는 근데 뭐 전반적으로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뭐 하나 뭐가 좋은지 그다음 뭐 나쁜지도 잘 모르겠고 굉장히 뭔가 뭔가 마음이 찝찝해 그런 느낌이었고, 아 그래도 뭐 또 열심히 성의를 와서 이렇게 했다 만들었다 약 같은 커피를 만들 때마다 약 같은 커피를 만드는 그 자체도 하나의 색깔이다. 아 맞습니다. 색깔의 점수를 줘서 30점 드리겠습니다. 역시 저희는 수평적인 그룹이다. 역시 여러분 우리 수평적인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해 주셨을 때 솔티 스파클링 케냐 내추럴. 네. 이름이 너무 화려했어. Salty Sparkling Kenya Natural. 마이너스 10점. 이게 약간 그 이름이 화려한 거에 비해서 사이다 맛 난다고 느껴졌고 케냐의 그 특징은 조금 찾아볼 수 없었고 그리고 이제 오.
소금이 들어가니까 커피는 약이다. 가루약을 먹고 입 속에 그 텁텁한 그 느낌이 남아 있어서 마이너스 10점. 60점 드리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이거 계속 깎는데요, 저희는. 정치질로 일단 하는 거 아니야? 리얼 퀄리티가 아니고 누가 받아, 내가. 새로운 좀 심사 기준을 마인드맵 기법이라고. 역시. 아, 심사위원도 감점했나요? 심사위원도 감점했나요? 소금을 주제로 하셨는데 네. 소금은 짭니다. 그래서 제 점수도 짜게. 아, 오케이. 아, 괜찮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 그 먹었는데 정말 시럽 맛이 지배적이었다. 시럽피한 느낌이. 아, 시럽도 네. 다른 분이 굉장히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시럽피한 느낌이 좋은 질감이었고 그래도 일단 주제에 맞게 10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가 아니다. 감사합니다. 좋다. 앞선 리치하고 비슷한 느낌이잖아. 예? 아, 아 저는 좋습니다. 예? 부자 되기 싫으세요? 부자 되고 싶으시면은 그 음료 드시면 돼요. 좀 이따 만들어 드릴게요. 최악이 1번이었거든요. 난 이게 최악. 솔직히 이거랑 비교해서 내게 악이 1번이었어서 1번보다 먹을 수 있었다. 역시 1번보다 먹을 수가 있었는 거에 일단 점수가 들어가고 역시 커피는 약입니다. 하지만 먹고 나서 너무 시럽이다. 너무 시럽이다. 여기서 저는 저는 30점 주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점수 계산 뭘 적으시는 거예요? 협상도 좋게 오케이. 답은 나왔다. 첫 번째 차제일 비비 대회 전력 투구를 해주신 저희 참가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진 정치질로 점수가 결정되긴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맞는 점수인 것 같아요. 최고점 500점 만점에 224점. 와. 1점 장바리스타. 아, 맛있었습니다. 아. 공동 2등. 심지어 공동 2등이에요. 공동 2등 순수한 불행을 보여주신 대바리스타 그리고 저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불행을 만든 리치 부자 되세요. 꼴등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열심히 한 게 중요하죠. 총점 190점에 우리 약을 만들어낸 약사님 박수를 마지막으로 하며 첫 번째 대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장에 머신 없이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오픈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실 머신 하나 장만하는 것도 큰 돈이고 그게 장사를 좌우하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브링으로 만든 메뉴들 자체가 화려하거나 뭔가 사람들에게 호소할 거리가 없다 보니까 사실 지금 국내에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다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만 많고 그래서 브링 관련된 베리에이션 대회를 2회차를 나중에 한번 개최해 보겠습니다. 예? 상금을 걸고 개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금 100만원. 오? 한번 편집 하겠는데. 개최를 해서 편집해주세요. 상금 200만원. 그 대회보다 진짜 한번 개최를 해서 주기적으로 이런 레시피를 만들고 왜냐하면 진짜 창업하시려고 하는데 한 번도 자금이 넉넉한 사람들 못 봤습니다. 근데 개인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 저는 굳이 에스프레소를 진짜 안 해도 좋은 카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카페들에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될 게 뭐가 될지 생각하다가 브링 베리에이션, 비비 메뉴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선두에 서서 뭔가 해주면은 이런 싱글 오리진을 많이 취급하는 블랙로드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카페의 좋은 사회적 책임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사실 기획을 했습니다. 장난스럽게 많이 했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메뉴가 나와서 너무 재밌었고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네요.